안녕하세요. 일러스트레이터 마키아토입니다. 혹시 클립 스튜디오 배우고 싶어서 학원을 알아보고 있나요? 그러지 말고 이 영상으로 굵고 짧게 해결하세요. 너무 빨라서 놓칠 수도 있으니까 집중하고 가봅시다. 고고! 파일 신규를 클릭하여 새 창을 열자. 빨리 하고 싶으면 단축키 컨트롤 N으로도 가능하다. 용지 사이즈를 고를 수도 있고 직접 입력할 수도 있다. 단위를 들어가면 센티미터, 밀리미터, 픽셀 등으로 바꿀 수도 있다. 인터넷에 올리는 그림이라면 픽셀로 해두는 것이 편하다. 만약 인쇄할 거라면 단위는 센티미터 혹은 밀리미터. 기본 해상도를 300dpi로 맞추는 것이 좋다. 캔버스 창을 조금이라도 더 넓게 쓰기 위해 도구 창을 양옆으로 줄일 수 있다. 왼쪽의 메뉴를 클릭하면 필요없는 도구창을 끌 수도 있다. 다시 키고 싶다면 상단바의 창 메뉴에서 찾아서 클릭하면 된다. 도구를 직접 클릭하는 것도 좋지만 단축키를 외우면 작업 속도가 10배. 펜은 P, 지우개는 E, 에어브러쉬는 B를 눌러서 바로 선택할 수 있다. 단축키 쉼표로 브러쉬 크기를 조절할 수 있다. 물론 지우개도 똑같이 조절할 수 있다. 자유자재로 브러쉬 사이즈를 변경하고 싶다면 컨트롤과 Alt를 동시에 꾹 누르며 드래그한다. 동그라미가 원하는 사이즈가 되었을 때 키보드에서 손을 뗀다. 파일, 환경 설정, 커서로 들어가서 펼침 메뉴를 누르면 커서를 바꿀 수 있다. 커서를 예쁘게 하고 싶거나 반대로 십자나 점 모양으로 바꿔서 정확도를 높이고 싶을 때 유용하다. 손떨림 보정을 높이면 선이 흔들리지 않게 바꿔줄 수 있다. 신규 레스터 레이어 버튼으로 새로운 레이어를 생성할 수 있고 드래그하여 위치를 바꿀 수 있다. 위에 있는 레이어가 뒤에 있는 레이어를 가리기 때문에 선 레이어가 위에 있으면 채색이 편하다. 아래 레이어에 클리핑을 누르면 왼쪽에 빨간 선이 생긴다. 밑에 있는 레이어의 바깥으로 채색이 삐져나가지 않게 된다. 레이어의 눈을 누르면 레이어를 숨겨둘 수 있다. 다시 누르면 켜진다. 레이어의 눈 부분을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여 다른 레이어를 모두 비표시를 클릭하면 선택한 레이어 외에 다른 레이어들이 모두 꺼진다. 다시 왼쪽으로 들어가서 다른 레이어를 모두 표시하면 다시 켜진다. 레이어를 선택한 뒤 단축키 컨트롤 E를 누르면 아래 레이어와 하나가 된다. 컨트롤 B를 누르면 색이 바뀐다. 색이 바뀐 레이어의 투명도를 낮추고 그 위에 선화를 그리면 편하다. 레이어 속성 메뉴에서 파란색 말고 다른 색으로도 바꿀 수 있다. 단축키 컨트롤 시프트를 누르며 화면을 클릭하면 해당 레이어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작업 시간을 반으로 단축해주는 핵핵꿀 기능이다. 폴더 버튼을 눌러 레이어를 폴더별로 정리할 수 있다. 레이어 이름을 더블 클릭하면 새로운 이름을 적을 수 있다. 폴더 말고도 다른 정리 방법이 필요하다면 팔레트 컬러 변경을 써보자. 레이어마다 다른 색을 넣어줄 수 있다. 그룹 창 위에 클리핑 레이어를 만들면 폴더 안에 있는 그림 전체에 클리핑이 된다. 안티 에일리어싱. 브러쉬의 모서리를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바꿔주는 기능이다. 상황에 따라 변경하면 좋다. 단축키 C를 누르면 투명색을 선택할 수 있는데 투명색으로 펜을 그으면 그 브러쉬를 지우개로 쓸 수 있다. 단축키 Delete로 레이어에 있는 그림을 한 번에 삭제할 수 있다. 단축키 Ctrl Z로 이전 단계로 돌아가고 Ctrl Y로 돌아가기를 취소할 수 있다. 단축키 Spacebar을 눌러서 캔버스를 쉽게 이동할 수 있다. 단축키 R을 눌러서 캔버스를 회전시킬 수 있다. R키를 누른 채로 Shift키를 누른 뒤 회전시키면 각이 딱딱 맞게 회전이 된다. 단축키 G를 한번 누르면 그라데이션, 한번 더 누르면 채우기이다. Shift키를 누른 채 드래그하면 가이드를 수직 혹은 수평으로 고정해서 그라데이션을 그릴 수 있다. 편집, 캔버스 사이즈 변경을 누르면 지금 그리고 있는 그림에 여백을 추가하거나 필요없는 부분을 잘라낼 수 있다. 내비게이션 창의 좌우 반전 혹은 상하 반전을 누르면 그림을 뒤집어서 볼 수 있다. 실제로 파일이 뒤집어진 것은 아니다. 이렇게 그림을 뒤집어서 확인해보면 그림의 좌우 대칭이 삐뚤어졌는지 확인하기 좋다. 다음엔 더 많은 클립 스튜디오 꿀팁을 들고 오겠습니다. 그림 이론이 헷갈릴 땐 아틀리에 마키아토를 찾아주세요.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요.